자, 보겠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오늘 상승입니다. 수출주, 내수 소비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중립입니다. 화장품, 백화점, 통신 섹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상승, 낙폭 과대 기술주,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중립, 원전 반도체,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컨택트 관련주들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자,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하게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수출 호조에 기대서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우선 수출이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5월 달에 수출 예상, 내일 발표되는 그런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존의 테이퍼링에 대한 변수 부분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급격한 상승보다는 어떤 기대감에 의한 강보세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5월에 어떤 그 ISM 제조업 지수죠. 그리고 이 PM 이런 좀 다른 경기 지표, 우리나라 안에서의 수출 지표를 비롯한 이 경기 지표에 대한 이벤트가 제일 중요한 한 주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예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수출에 대해서 그 관련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 관련주들이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 심리는 개선될 가능성이 전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내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봤을 때도 순환매 장세의 키워드라고 좀 판단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섹터를 항상 좀 관심 있게 오늘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번 주 최대 변수도 외국인 수급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겠습니까? 네, 우선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 4월 달 후반부터 시작했던 외국인의 그야말로 좀 줄기찬 매도가 이 5월 25일 714억 소폭의 순매수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5월 28일 1429억 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도 좀 많이 사주면서 시장이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 외국인이 사실 많이 살지는 이 좀 물음표가 들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좀 팔아야 되는 물량들, 좀 세게 팔아야 되는 물량들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린다거나 여기서 실적이 또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적거든요. 아직까지 변동성도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을 때 외국인이 많이 사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은 다시 말씀드려서 좀 진정되고 초폭은 상승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장의 관망세 그리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거래대금 좀 눈에 띄게 확인이 좀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거래대금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주에 특히 관심 있다. 그리고 내수 소비주도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목할 관심주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네, 지난주 후반부터 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장 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현대차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진출의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전방차, 그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접근 전략보다도 이 모빌리티와 또 새로운
신사업 분야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메리트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그 접근 전략을 달리하면서 매수 관점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유 플러스입니다. 우선 그 5G 이런 가입 통신이나 여러 가지 본업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부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SK텔레콤과 비교했을 때도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크게 뒤처지지 않은 상태에서 SK텔레콤이 이 분사했을 때 LG유 플러스와의 총 차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성만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유 플러스 통신업체뿐만 아니라 이 LG유 플러스뿐만 아니라 통신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좀 크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LG유 플러스 전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목할 섹터 중에 화장품, 백화점, 통신 섹터 역시 내수주를 꼽아주셨는데 특히 어떤 종목에 관심 높으세요? 네, 뭐 사실은 이 1등 종목들이 원래는 제일 맞아야 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1등 종목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올랐었죠. 제가 계속적으로 뭐 시클리컬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지난주까지. 그때 대여 1등 종목들이 사실은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화장품, 백화점, 이 통신 쪽에 있어서는 이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뭐 사실은 이 시클리컬보다는 그래도 좀 덜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새 섹터들 그리고 국내 내수 소비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뭐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가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주들 이 소비가 살아나는 걸 이 금년 내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장품 백화점은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통신 쪽에 있어서는 사실 KT와 LG유 플러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통신 섹터들 지금 이 나가는 비용 줄었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5G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이번에는 확실히 주는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5G 가입자들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 해외 변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종목 가운데서 공통점이 있네요.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